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고 동북사성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유사시 중국이 북한 땅으로 들어간 후에 영유권을 주장할 준비를 다 끝냈다는 것이고 이미 세계 여론은 중국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역사 왜곡을 하는 주변국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 뒤 세계 여론이 중국 편인 상황에서 중국의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를 받은 중국이 한국이 해외 공간을 통해서 중국 거라고 버젓이 인정하고 있는 역사서를 배포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중국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프로젝트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식민사학에 근거한 6권의 영문책을 제작하여 대한민국 해외 공관을 통해서 온 세계에 배포하겠다고 했다가 식민사학 해체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제기하여 사업을 중단시킨 사건입니다. 그 6권 중 첫 번째는 초기 한국 역사의 한나라 사령관이라는 책으로 한국 역사가 고조선은 없고 한사군부터 시작된다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초기 한국 2, 한국사의 삼한시대 이 책이야말로 조선사 편수에서 출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 책은 식민사학 논리 그대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근거하여 삼국을 빼놓고 삼한을 강조하면서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는 삼국은 형성되지 않았으며 삼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버드대의 10억 원의 혈세를 퍼부어 만든 한국 역사책의 실체입니다. 그 다음 3권은 초기 한국 역사와 고고학에서 가야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가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식민사학에서 가야를 들먹인다면 바로 가야는 임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임나일본부설을 전파하려는 책입니다. 국민들은 임나일본부설이 폐기된 학설로 알고 있지만 현실은 국내에서 암투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폐기된 학설로 알게 된 이유는 언론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쓰여있는 것들을 보면 리온쇼키, 지토, 덴노, 지통천왕, 사인친왕, 개체천왕, 흥명천왕, 덴노헤이카 반자이, 천왕폐하 만세라고 써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아마존에서 잘 팔리고 있는 이 책들을 본 외국에서 식민사학에 근거하여 우리 역사를 평가하게 되면 바로 그 평가 자체가 다시 한국 식민사학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기관이 식민사학에 편승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실사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이런 식이 실사구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이며 유사학자들입니다. 바로 식민사학이 유사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모든 역사 왜곡의 씨앗이 한국에서부터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한국을 중국과 일본의 주변사로 설명하고 있다더라, 김치를 중국 것으로 한다더라, 독도가 일본 거라더라, 동해를 일본으로 표기했다더라, 이런 거에 개별적으로 분노하고 죄 없는 외국인들을 혼낼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한국 식민사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대한 국인의 모든 시선은 국내 식민사학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바로 쓰고 제대로 된 역사서를 배포할 수 있게 되면 외국은 당연히 우리의 주장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현재 외국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알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한 국인의 모든 역량과 시선을 식민사학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일에 흘러들어간 것을 막았을 뿐인데 그때부터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여기엔 강단 사학자들 뿐만이 아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에다 심지어 교육부까지 합세하여 매우 심한 공격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보는 제1덕목이 역사관이 되어야 우리나라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주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실예인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있었던 국제재판 사건을 빌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단선이란 중국이 중국 남쪽 해안선에 U자선을 9개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이 U자를 그어놓은 강역은 전부 다 중국 강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역 안에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의 강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필리핀이 제소를 냈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법재판소 정원이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중국이 이 구단선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역사적 권리라는 것은 지금도 곧바로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역사 왜곡을 하여 북한을 차지해놓고 여긴 원래 우리 땅이다,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책이나 지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우려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대하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한국의 역사학계는 식민사학에 장악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학계에서 판단해야 할 학술적인 사항이라는 말을 하고 학계에 모두 맡긴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경계하려 하지 않으며, 공무원들도 우리가 수십 명의 우수한 박사들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검토조차 맡기지 않고 식민사학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역사만 알려하는 우리의 이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곧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외세의 나라를 틀어 넘기는 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자의 양심으로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은 기원전 1세기에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야본성 전시회 내 3, 4세기경 고대 한반도와 외를 잇는 비단길 그림에 삼국을 표시해야 함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위 그림에 삼국을 표시하지 않고 삼한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나라의 정사인 삼국사기 기록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의 정사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반대되는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시기 지도에 있어야 할 삼국을 표시하지 않고 국구 우리 정사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른 삼한으로 표시한 이유는 일본이 왜곡하는 임나일본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기 369년에 일본이 가야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562년까지인 약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일본 야마토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이야기를 창조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가 4세기에서 6세기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는 것은 삼국사기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3세기, 4세기에 고구리, 백제, 신라가 버티고 있었다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삼국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나일본부를 위한 한반도 남부의 길을 터주는 도구가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나일본부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삼국이란 존재해선 안 되는 것이었고 삼한만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국 대신 이 삼한을 놓았으면 임나일본부가 과연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그들이 설정해놓은 이 삼한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중국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삼한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진안과 변안은 12개 소국이 있었고 마한은 54개의 소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 남부에는 도합 78개의 소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에 78개의 소국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삼국지 위지동이전에서 삼한에 78개의 소국이 있었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말만 빼와서 토착민들만 우글거리는 불안정한 삼한에 임나일본부를 진출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대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우리의 삼국은 한반도 남부가 일본에 지배될 때 건국도 하지 못했거나 매우 빈약했다는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에겐 폐기된 학설로 소개되고 있지만 식민사학이 아직도 암투 중인 임나일본부설의 정체입니다. 삼국이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고 중국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 상습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탈맥락적으로 발췌하여 한국의 고대사를 일본의 고대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삼한의 크기는 사방사천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사천리가 되려면 한반도를 통틀고 만주까지 나가야 사방사천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 사방사천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사방천리 정도나 되는 한반도 남부를 삼한이라고 속였습니다. 우리 삼한이 사방사천리라고 증언하는 중국 정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나라 권륭제의 명으로 제작된 만주원류고라는 책에서도 삼한이 요동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한이 요동까지는 되어야 한반도 요동을 모두 포함한 사방사천리가 될 것입니다. 식민사학과 국가기관은 이런 상습적인 방식으로 고구려사를 300년 이상, 백제도 200년 이상, 신라도 300년 이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일본 서기에만 있을 뿐 우리 삼국사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사기는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최대한 티안나게 조작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있는 정사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인용한 중국 책에 뻔히 있는 것도 없다고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역사 조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삼국은 기원전 1세기 건국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신편한국사사 초기국가에 따르면 기원 후 3세기경까지는 삼한시기로 보아 삼국시기와 구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무조건 따랐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한국의 정사는 무시되고 국사편찬위에서 발간했다는 신편한국사라는 책만으로 근거 없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한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이 주장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목적은 가야가 임나다 라고 하는 임나일본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식민사학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고 일본 서기만을 추종한 결과 일본 서기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을 가진 김부식이 편협하게 썼다고 하나 어느 왕 몇 년에 무슨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 연대와 인물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반면 일본 서기는 역사서의 가장 기본인 연대부터 맞지 않기에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한국을 제외한 국제학술에서는 인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즉 그들은 실사구시와 학술을 표방하나 일본 서기와 임나일본부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유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1세기 때 한강 유역, 낙동강 유역에서의 철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강에서 철기가 출토되면 백제 유물이고 낙동강에서 출토되면 신라 유물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백제 신라라는 표현도 써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삼국이라는 묘한 말을 쓰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사 원삼국이라는 요상한 말을 사용하면서 극구 삼국의 건국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많이 찾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원삼국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삼국실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슬그머니 원삼국실을 없앴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관학자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모두 가짜로 몰면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삼한조로 대체시켰고 현재 한국의 식민사학자들과 국가기관에 의해서 여전히 한반도 남부에는 임나일본부라는 유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독립국가라면 독립국가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전에도 유일하게 배현진 의원만이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뜬금없이 조조의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점령했다는 지도를 만들어서 영상으로까지 상영한 것을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립중앙박물관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논란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리 문화기관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충분히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친일 논란에 이은 친중 전시 논란에 대해서 관장님 되게 애석하지만 이 최고 책임자는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국민들께 예산 잘못 쓴 것, 허투루 쓰고 엉뚱한 전시한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지금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친중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완 개선해서 사소한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혈세 1억 원을 가지고 나라파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실수라고 해명하니까 아 실수구나 하며 이걸 가만히 놔두는 나라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지도가 담긴 영상의 원본이 무엇이냐면 동북아 역사지도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형태의 지도를 그렸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됐던 그 지도가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역사학자가 60명에서 80명이 되는 데다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이 독도를 삭제한 지도를 그렸다는 것을 보면 이 식민사학의 벽이 얼마나 높고 막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북아 역사지도 실무 책임자는 독도는 한국 것이 아니다라는 논문을 쓴 배성준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은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독도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국회 진술에서 그들은 독도를 그려오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으로 실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장 2008년에서 2015년까지 60명에서 80명에 달하는 한국 역사학자가 모여 만든 지도에서 독도가 빠진 것이 어떻게 실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실수라고 해명했으니 독도는 지도에 다시 그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가 독도를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5개월의 수정 기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수정할 기회를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독도를 그려오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국사학자들이 대한민국인의 혈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학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지도에 독도를 그리지 않은 것을 실수라고 해명했으면서도 그들이 만든 지도에는 끝끝내 우리의 독도가 없었습니다. 실수, 걸리면 실수, 그러면서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조조의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점령했다는 지도를 만든 것도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한 짓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 역시 수정되지 않은 채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추정하는 한국인은 찾아보기 힘든데 애석하게도 역사학계와 일부 정치권 그리고 뉴라이트 같은 곳들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역사를 우리 손으로 왜곡하는 일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박물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유물 전시회에서 중국이 우리 역사인 부여 고구려 발해를 우리 역사를 소개하는 연패에서 빼버린 채 전시회를 진행한 것에서 촉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이 연표 내용을 한국중앙박물관이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여느 때와 같은 패턴처럼 마치 자신들이 의도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해명하고 언론들이 그 해명을 적극 보도해 주었고 이제는 다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중앙박물관은 중국이 하는 짓을 감시하고 알아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실수한 것은 실수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닌 거다. 저런 문제는 반복해서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 자리는 반복해서 실수하는 사람을 앉힐 자리도 아닙니다. 한번 실수하면 실수지만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아예 멍청한 놈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어느 쪽으로 봐도 납득이 될 수 없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무려 그런 중대한 역사 문제에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역사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합니까? 누가 그리스, 이집트의 역사를 가지고 그 주변국들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겁니까? 그리스, 이집트 사람들이 주변국 눈치를 보고 거세라도 하듯이 자신들의 역사를 스스로 왜곡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를 우리 역사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사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역사를 중국사로 보라고 강요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남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역사로 보고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되찾자는 것에다가 우리에게 배타적 민족주의나 서구 제국주의처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침략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당하기만 했던 우리가 침략 제국주의 국가들인 일본인들이 들어야 할 만한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허 같은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국회의원이 배현진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조차도 말입니다. 배현진은 임나일본부 선전장이었던 가야본성 전시회 가지고도 유일하게 그것을 꼬집었던 의원입니다. 그것 역시 어디서 주최한 것입니까? 그것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했다고 두고두고 계속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정치인들도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정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우리 사관으로 된 우리의 역사를 내놓지 못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학술이 한번 굳어지면 그것은 최소 200년을 갈 것입니다. 왜곡된 식민사학의 수렁 속에서 서로 지지고 볶으며 최소 200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에 들어와 선점하고 있는 중국과 고통스러운 영유권 분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컨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해방으로부터 지금까지 74년 지났습니다. 만약 이대로 식민사학의 학술이 굳어진다면 아베 노부유키가 말한 것이 현실이 됩니다. 식민사학계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베의 유지를 떠받들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의 존 카터 코벨은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일본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하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미술사와 문화사를 연구하였는데 일본의 그 미술과 문화들은 99% 가야와 백제에서 기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벨이 이런 연구 결과를 들고
식민 사학이 장악한 현실을 모른 채로 한국에 와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신문에 칼럼 하나를 쓰려고 해도 한국 언론사에서 식민 사학자들의 검증을 받아오라 할 정도로 큰 수모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계는 그렇게 소극적인가? 지금의 나이 든 학자들은 과거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했기에 그들에 대한 무슨 의리나 의무 같은 게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직 서른도 안 된 젊은 학도들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서 캐캐묵은 주장들을 일소해버렸으면 합니다. 그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 존 카트커벨. 정치인들은 식민사학에 무슨 빚을 졌기에 그들에게 관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거리 강연을 하였고 역사개혁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학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 왜곡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최근에 마포에 있는 어느 호프집 사장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호프집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1조 2천억 원을 식민사학에 가야사 왜곡에나 쏟아부었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 대통령, 공무원, 아무도 그 식민사학자들을 검증하려 하지 않으니 마치 노다지처럼 쓰이는 혈세잔치에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등이 식민사학계와 한몸이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당부드립니다. 선거에서 정치인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역사관 하나만을 보고 후보를 골라주십시오. 국민들만이 희망입니다. 이 영상은 이덕일 박사님의 연설은 아닙니다. 그분의 의견들을 모으고 같은 의견을 가진 저의 생각을 붙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각색하여 만든 영상입니다. 이 동북아 역사재단은 2006년 9월 28일에 출범한 단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죠. 이게 취지는 좋았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역사판이 이렇게 되도록 왜 똑바로 보도도 안 하고 검증을 안 하고 공개 토론도 안 시켰습니까? 그리고 왜 아무도 이런 기관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비판하지 않고 이순신 학생운동 얘기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90년대에 박창범 박사의 천문학 보고로 다 죽었던 환단곡이 다시 살아나고 제가 성인이 된 2000년대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우리 역사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가 역사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외국에 역사 팔고 국내에서도 역사 팔고 자기들끼리 그 자료들 가지고 티키타카 하면서 너도 그래? 아 나도 그래? 중국도 그런다는데? 일본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며 중국과 일본도 교차 검증을 다 끝낸 것이다. 이렇게 장난질하고 있다는 추정을 합니다. 이걸 떼거리로 다 말을 맞췄으니까 실사구시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공무원들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반대 이론을 가진 학자들의 검증을 받게 하고 계속 우길 경우 그게 암행하지 마시고 TV 공개 토론을 100차든 1000차든 만차든 결론이 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야 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역사 TV도 아예 하나 개국을 해야 합니다. 역사 왜곡은 침략 도구입니다. 식민사학이 그렇게 함부로 검증 없이 나라를 팔아넘기게 놔둘 수 있는 게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가스 꽉 찬 방에서 아이들이 라이터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이 영상은 아직은 할 예정이 없던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말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다 중요하고 다 급한데 도대체 뭘 먼저 다뤄야 하는 것인지 지금 이 소생이 견디기에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이것을 새로 배우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기에 제가 어리광을 피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나름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작용이 세면 그만큼 반작용도 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을 알게 되면 지금 저희들보다 더 붕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오래 속고 있을수록 배신감과 분노, 부끄러움은 더 커지게 마련이니까요. 역사는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조상님의 말씀처럼 뿌리를 잊은 민족에겐 도저히 미래가 안 보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